있잖아, 길어서. 이게 유동식으로 돼 있네, 고정이 아니고. 자, 준비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내일 선상낚시를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2월 22일 토요일인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19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끈기 있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출장버스가 아니고 자가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여수 국동항 수영공원. 수영공원은 아이들과 추억이 좀 있습니다. 호래기 낚시 해가지고 셋이서 30마리 좀 넘게 그렇게 잡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추억이 있는 곳인데, 항상 올 때마다 생각했던 게, 저는 원투꾼이니까 여기서 원투하면 도대체 뭐가 나올까, 벼룩이 별렸던 원투낚시 장비를 가지고 좀 왔습니다. 이제 막 일출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얼른 장비 세팅해서 캐스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을 받았습니다. 낚싯대는 영규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어 원투대 마이티 시리즈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조그 업체입니다. 아직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어요. 서프캐스팅용으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서프캐스팅용은 릴시트가 좀 높아야 되죠. 이건 총 길이는 5m40인데 끝부터, 끝부분부터 릴시트 있는데 높이까지가 73cm인가 그렇게 됩니다. 릴풋하고 검지가 걸리는 부분까지 하면 80cm가 조금 넘는데, 릴시트 높이만 보면 서프 릴이 맞는데, 선경이라고 하죠, 초리대 굵기는 조금 낭창되는 듯한. 오늘 첫 출조에 갖고 왔는데 선경은 좀 얇아요. 원래는 이게 손잡이가 에바 손잡이를 해주시는데, 자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백사장용 원투대입니다. 평소에는 뾰족하고 위험한 것 같으니까 손잡이 에바 그립을 주세요. 근데 손잡이를 꽂으면 뭐 한 이쯤? 이쯤 잡으시고 캐스팅한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얘가 지금같이 이런 공원 이런 데서 부담스럽다 하시면 돌려보면 손잡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풀어보시면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 이왕이면 이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든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 손잡이 부분을 원경이라고 하는데, 낚싯대에서 이것과 이게 같은 굵기라고 하면 조금 더 밑에 하시고, 이게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립 하는 부분이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여튼 길이는 5m40입니다 캐스팅해서 낚싯대가 길면 길수록 아랫부분이 조금 무게가 있으면 그립을 잡고 당기면서 미는 그게 조금 용이합니다. 한 번도 안 던져봤으니까 캐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오, 저는 긴 낚싯대는, 물론 530은 캐스팅을 좀 해봤죠. 일단 천천히만 한번 던져볼게요. 오호호, 와, 슬쩍 쳤는데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거 길어서 제 스윙 스피드가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멀리 나가네, 슬쩍 쳤는데. 여튼 슬쩍 캐스팅 해봤는데 얼른 미끼 달고 한번 던져봐야 되겠어요. 일단 첫인상은 합격이야. 외바늘 구멍봉돌 채비. 자, 미끼 없이 첫 캐스팅 슬쩍 해봤는데, 이번에 미끼 달고 외바늘 채비. 채비의 길이는 약 1m 정도,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약 한 30cm 제가 끊어냈으니까. 힘껏 안 쳐서 그렇지만 그라운드 캐스팅이 되네요. 낚싯대 짱짱한데? 슬쩍 쳤는데, 오, 뭐 이렇게 많이 나가지? 저렇게 멀리 나가면 안 되는데? 배 지나다니는데? 기니까 스윙 스피드가 엄청 느려요. 그리고 제가 캐스팅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녀석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힘도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장비를 좀 아끼는 편입니다. 릴을 주머니에 잘 안 갖고 다니고, 수건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난간에 묶어서, 지금 삼각대도 가져왔는데 삼각대 설치를 안 했어요. 삼각대면 그냥 놓겠지만 장비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파손으로 이어지거든요. 로드는 아껴주시는 게 오래 사용하시는 지름길입니다. 원줄을 좀 추스려야죠. 근데 초리대가 이렇게 예민한데도 멀리 나가지? 캐스팅은 제가 힘껏 치지 않아서 합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일단은 괜찮습니다. 무턱대고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영규산업 관계자분께서 보시면 싫어하시겠죠. 제가 사용해보고 좋으면 그때 추천드립니다. 근데 던져보니까
대포활처럼 날아가네요 진짜. 천천히 던졌는데. 물론 이제 낚싯대가 기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지만 미끼를 좀 갈아줘야 되겠어요. 불가사리야? 수초인가 보다. 입 걸립니다. 이게 뭐야? 불가사리구만. 정말 좋다. 쓰레기엔 불가사리네. 짜식, 먹고 살겠다고. 아예 초근투. 이 녀석이 언제네? 미끌렸냐? 쓰레기인가? 탈출했다. 아니 불가사리 천국인가 여기? 끌려오는 게 쓰레기인데 이거? 뭐야? 다른 줄? 원투가 아니고 쓰레기 청소하러 왔구만 이거. 아이고 7시 30분부터 9시 정도 됐는데 1시간 반 동안 미동도 안 하네요. 여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헌상은 내일 할 거고 원투대를 리뷰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던져보니까 경질되고 그리고 낚싯대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이 녀석으로 내림낚시 하려고 수변공원에서 오늘 시간을 보내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뭐 한두 시간 짬낚 해봤다가 없으면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옮겨야 되겠어요? 와 바람 많이 분다. 바늘은 떼야지. 아 이게 빠지니까 유동가위 들어간 거구나. 빠지니까 유동가위 들어간 거야. 이게 더 편한 거야? 좀 낫지. 망가위들도 유동가위 들어가는데. 첫 느낌은 괜찮네요.